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심어편으로 매일 오후 1시에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어편으로 세력이 주가를 조종하는 주식 원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두 번째는 세력은 주식을 언제 살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력은 주식을 언제 팔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런 이제 우리가 시세를 조종하는 것들을 흔히 총칭해서 그냥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세력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외국인 또는 기관이 하나의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인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에서 외국인이라 잡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세력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이제 일반적인 세력보다 이제 메이저 세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기관도 많죠. 뭐 금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메이저 세력이라고 또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부티크, 그러니까 작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00억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티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티크도 요즘은 많은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자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뜨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동호회라든지 또는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시세를 조종하거나 가담하는 부분도 최근에 이제 대부분 판매에도 나와 있을 만큼 많은 시세에 대한 조정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도 있는데요. 뭐 인터넷상에서도 뭐 저를 사칭하는, 저 이상로를 사칭하는 뭐 카톡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색을 해보면 많은 카톡방이 등장하는데, 그런 카톡방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제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세력들도 이런 대중의 투자 심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그 가격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빠지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빠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오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우리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하는데, 세력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규모가 좀더 크겠죠. 그럼 일반적인 돈의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번만에 매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매도를 할 때도 한 번만에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세를 매수를 하고 곧장 매도를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거래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추세 추종 매매를 상당 부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들어왔던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일봉보다는 주봉 또는 월봉에 대한 추세에 대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켜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빼곡히 보여 있는 종목별 투자자에 대한 종목군들이 있다.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일봉상에 대한 11선이나 21선 또는 이제 60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키면서 가는 부분보다 주봉이나 주봉상에서 11선 또는 21선 뭐 60선 또는 이제 월봉상에서 10뭐 5일선도 마찬가지 포함된다. 20선, 60선 뭐 이런 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봉상에서에 대한 11선, 20일, 60일선은 깨졌다가 뭐 다시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반복을 합니다. 사실 뭐 이걸 21선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깼다가 붙었다, 깼다가 붙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매매를 대응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에 대한 규칙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은 공통적인 규칙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주봉상에서 만약 매수가 많이 들어갔던 세력들이 있다면, 뭐 5일선에 11선 또는 20선에 60선을 항상 이제 지키면서 추세 추종에 대한 법칙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기업들에 대한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이상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봉상에서 11선을 꾸준하게 물고 올라오네 또는 주봉상 5일선을 꾸준하게 물고 올라왔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도 그런 유형의 움직임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5일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 5일선에 대해서 이제 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이 월봉상 월봉을 만들어내는 수급 주체 또는 주봉을 만들어내는 수급 주체를 하나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력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티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호회나 카페나 카톡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력들이 하는 단타 유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재료라든지 또는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형성을 할 때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뭐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재료가 떴다. 그럼 이런 재료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재료 자체를 먼저 회원분들께 공유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메신저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전달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세를 보고, 이 이슈를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많이들 단기성 대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증권사의 HTS에 뜨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단타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뜨면서 물량들을 던져내는 거죠. 그 기사를 띄울 때 개인들이 순식간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단기 뭐 5일선 5분봉이나 10분봉 상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주가를 터트리면서 올라간다. 그런데 뉴스를 나왔다는 거죠. 뭐 오늘 발주 1000억. 그럼 여기서 이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개인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뉴스라는 재료를 던지면서 발주 1000억이라는 뉴스를 던지면서 여기서 팔고 나갔구나. 대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팔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VIP 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3단계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고 이제 VIP 뭐 V2 또는 이제 우리가 VVIP 이런 형태로 한 세 가지 방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문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VVIP가 가장 빠르게 그러 다음에 이제 VIP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순으로 전달하게 되죠. 일반 방은 이제 무료 회원분들일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2016년도까지 이런 법인 회사들을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한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과정들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렇게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손이 느려서 대응을 못한다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유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또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위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또 추가 부분으로 또 회비를 또 내야 되면서 부담이 되게 되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일정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유혹 그리고 그 문자가 왔을 때 시세가 단기라도 2%라도 3% 올라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내 눈을 또 증거로 생각을 하면서 비싸더라도 또 결제를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끝이 없게 되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튀었을 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냉정한 투자자분들은 한 분씩 떠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단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회원분들의 계좌는 점점점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방을 운영하는 또 운영 주체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 주체들이 가장 먼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VIP, VIP 일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VVIP를 하더라도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단타를 치면서 계속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재료 또는 이제 테마에 의한 이제 움직임을 형성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큰 종목군들로는 이런 단기 시세를 내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느냐? 결국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약 500억 미만 하루에 유통되는 거래량도 상당히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가 한번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호가라든지 또는 매수 호가가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도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매도도 쉽게 되지 않고 매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를 단타로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 외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동시호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동시호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면 3시 20분에 매수를 걸든 3시 29분에 매수를 걸든 똑같은 동일한 시간으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이제 매매 수량의 원칙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 외 거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매매 수량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거래가 걸려 있는 곳이 체계를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면 기존에 단기적인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 이 시간의 거래는 어차피 동시효과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매매 수량의 원칙이 먼저 우선시될 수밖에 없죠. 그럼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매도를 높은 가격에서 내놓으면 당연히 이 높은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호가 자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일괄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계산을 해서 호가를 맞추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등 양상이 나오네 그런 것들을 문자로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야 이제 여기서 강하게 시세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강하게 또 떠서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보겠죠. 그럼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제 시간에 못 샀으니까 지금에 사야지 하고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간에 거래가 되었던 종목을 매수를 따라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럼 내가 7에서 한10% 정도 떠서 시작하는 종목군, 시간에 거래해서 그 정도 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갔다. 그때 빠지면서 패대기가 쳐지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런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또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반짝이는 이슈가 나오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먼저 걸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음용한 집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도 하나의 세력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런 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력을 추종하면서 추세 매매를 할수 있고, 또는 그들의 단가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단가보다도 좀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반드시 제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